박철 간통으로 형사고소 옥소리 기자회견 정면 반박. 탤런트 박철이 이혼 소송 중인 동갑내기 탤런트인 아내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철은 29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KFM 경기방송 박철의 굿모닝 코리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간통으로 형사고소했다며 옥소리의 기자회견은 논점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소리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악가 정모 씨와는 3개월간 연인 관계였지만 호텔 주방장 이탈리아인 지 씨와는 선생님과 제자 관계일 뿐이었다. 박철의 무절제한 생활로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사치를 쓰기도 했다. 11년간 이의 결혼 생활 동안 즐겁지 않았고 박철은 하숙생처럼 집에서 잠만 잤다고 밝힌 바 있다. 박철은 이어 방송 후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기자회견 내용의 98%는 왜곡됐거나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박철은 결혼 생활 11년에 연애 생활 2년 13년, 1년 365일이면 4000일이 넘는데 참 많은 일이 있었다며 그것을 소소하게 다 밝히고 싶지 않다. 누워서 침뱉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 남자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다. 나중에 법정에서 규명하겠다면서 그러나 뭘 봤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철은 정모 씨에 대해서는 나는 정 씨에 대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옥보경 씨가 고백을 해준 것 같다며 이탈리아 남자에 대해 조사하다 두 달 전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철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사치를 쓴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철은 결혼 생활 동안 부부관계가 10여 차례에 불과했다.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다는 옥소리의 주장에 대해 나도 보통 남자들처럼 바쁘게 달려왔는데 많이 사랑해주지 못했다는 기준은 무엇이냐며 많이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반문했다. 박철은 방송에서도 요즘 굿모닝하지 못한 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내 감정을 자제하고 싶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힘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거듭 죄송스럽지만 하늘은 손바닥으로 가려봐도 새어 나오기 마련이다며 많이 춥다. 하지만 전 이제 외롭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교통사고를 당한 청취자 사연을 읽은 뒤 사실은 나도 교통사고를 당한 느낌이라며 느닷없이 달려온 차에 치인 것 같지만 잘 처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철은 분노는 내 힘이다. 요즘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힘이 솟는다며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기 싫지만 분명 팩트가 틀리고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그럼에도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